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했다고 생각하는데 오랜만에 목사님으로부터 교육에 관한 권유를 받았습니다. 예전에는 교육을 받을 시간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교육받는 시간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이 책을 가지고 교육받는 12주간이었습니다.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이 없어서 기대하고 있던 차에 이 교육은 저에게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동안에 받았던 모든 교육은 성경 말씀을 알게 해주는 상식적인 교육이었다면 이 교육은 그전에 받았던 교육과는 좀 다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더 중점적으로 훈련하는 그러한 교육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육을 받는 과정 속에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다라는 것이 저를 굉장히 많이 사로잡았습니다. 이 교육 중 시작부터 많은 간증이 중간중간에 삽입되어서 이론이 아닌 실질적인 신앙 생활에 대한 신앙 공부임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챕터를 공부하는 중에 특별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은 알고는 있었지만 실천적인 생활에서 내가 죽지 못했던 나에게는 그 단원의 공부는 나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내 평소의 생각이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고치는 것이 아니라 바꾸는 것이라는 내용은 나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기 때문에 고치기가 어렵답니다. 내가 생각해도 틀린 것이라면 쉽게 고칠 수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방법이 역사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 그것을 배웠습니다. 이번 교육 후에 나는 내가 죽는 훈련을 날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것임을 저는 날마다 체험합니다. 예수님의 사람 12주 동안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라는 말씀만이 머리에 남습니다. 어려운 일이기에 더욱더 많이 강조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기에 나에게 더 깊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교제의 중요한 특징은 간증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 내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권사님의 이야기였는데요. 그 권사님이 가정의 문제로 목사님께 상담을 했답니다. 상담을 다 마친 후 권사님은 목사님께 자신이 한 이야기가 교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으면 한다고 부탁합니다. 만약 알려지게 되면 자신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간증입니다. 어떤 건지 감이 와 닿습니다. 저는 이것이 그 권사님과 그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우리 교회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더 들어서 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언제부터 현대 교회는 이렇게 되었고 내가 다니는 교회도 이렇게 되었는가? 언제부터 교회가 비밀이 있어졌고 힘든 사람이 기도 요청하기가 어려워졌고 교회한 이구석 저구석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없어졌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찾아오는 교회가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교육은 신앙 지식을 얻는 교육이기보다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생활교육이었다는 생각이 더욱더 강하게 듭니다. 이번 교육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면 나를 죽이는 훈련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할 수 있도록 항상 주님이 곁에 계심을 인정하는 생활을 하도록 노력해야겠다는 결단을 해봅니다. 아직 이 교육을 받아보지 못하신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이 교육 꼭 한번 참여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삶이 제자의 삶이요 우리 공동체가 제자들의 공동체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 보았으면 합니다.
주일 오후 2시부터 4시가 거의 다 되어서까지 예수님의 삶 1, 2, 권의 책으로 성경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 책을 공부하면서 나의 지식의 한계를 넘어 많이 배우게 되었는데 그 중에 제 11단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를 공부할 때 과연 나는 날마다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가장 가까이에서 생활하고 있는 나의 가족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며 주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마음으로 가족들을 대하고 있는가? 나는 나를 잘 모를 수도 있어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물어보면 아닌데 라고 주저함 없이 말할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혹 가족이 아닌 다른 이들에게는 나의 본색을 숨기고 예의와 예절을 지켜 적당히 대하다 보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닐 수도 있고요. 그런데 어떻게 승리의 삶을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 교제 속에 여러 질문에 답을 해야 하는데 아니요, 아니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어 성경 공부 시간이 되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일에 찬양대로 봉사하고 예배에 잘 참석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니 사람들이 물어보면 승리하고 살아가고 있는 척 해도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내 안에 거짓이 없이 진실함이 얼마나 있는지 부족하고 부족하고 또 부족한데 이런 내가 주님께 창피하고 미안하고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난 솔직한 나의 심정을 용기내어 안 목사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하면 살아가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넘어지고 실패하고 무너져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삶이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는 게 어쩌면 당연한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니 이것이 은혜구나 하는 깨달음을 또다시 얻게 됩니다. 주일이면 이른 아침부터 준비하여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를 향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점심시간 이후 또다시 찬양대 연습을 마치고 집에도 못 가고 또다시 성경 공부 시간을 갖기 위해 무거운 몸과 마음을 이끌고 새가족실로 들어갔던 그 시간, 4월 10일에 시작하여 중간에 몇 주 방학까지 포함해서 8월 20일에 공부를 마쳤습니다. 과연 이 시간이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처음 교재를 받고 읽는 둥 마는 둥 그래도 교재책은 꼭 들고 갔습니다. 한가 한가를 공부할 때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본질은 무엇을 말하는지 안 목사님께서 정확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마다 주의 설교를 통해 나에게 하시고자 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힘을 얻었는데 또다시 말씀 공부를 하면서 모르면 질문하여 많은 것을 배우고 알아갈 때마다 또 땡 잡았다라는 기쁨과 감사가 한없이 넘쳐나게 되면서 성경 구절도 열심히 찾아 적게 되고 이 책이 나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주고자 하는 의도를 알아가기 위해 한 장 한 장 소중하게 읽어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교재를 공부하면서 많은 은혜가 되는 말씀 중에 특별히 기억되는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만 담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을 멸시와 외로움, 슬픔까지 다 담당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믿음으로 붙잡을 때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이미 알고 또 알았고 앞으로도 계속 알 수밖에 없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많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나를 엄습할지라도 나의 삶은 세상과 비교했을 때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없고 부유할 것도 없을지라도 내가 태어나도 당신과 결혼하겠다는 내 남편의 고백이 없을지라도 내 아이들이 엄마의 아들로 딸로 태어나게 돼서 정말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고백이 날마다 없을지라도 변덕을 부리는 엄마이기 때문에 오늘의 삶이 어제의 삶보다 주님 안에서 더 많은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여 봅니다. 함께 공부하게 된 그룹원들과의 나눔 속에 그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될 때면 모두가 하나님께 소중한 분들임을 알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일 설교 준비에 많이 피곤하고 힘들었을 텐데 우리들을 기쁨으로 섬겨주시고 한 가지라도 더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기 위해 열정을 다해주신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간증을 준비하면서 누가 가장 기뻤고 행복했을까요? 바로 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한자 한자 적어 내려가다 보니 글쎄 제 곁에 평강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듯 마음에 큰 위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많이 사랑하여 주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